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다잘 알고 있는데 이제 시간 단축하는 거한 번만 더 최종 점검 한번 해볼게요. 자, 파셜이 뜻이 뭐지? 부분이란 뜻이지, 그지? 그래서 부분만 읽고 빠르게 풀수 있는 얘기들인데 이것도 쌤이 통계 수치를 얘기를 다 해줄 겁니다. 알겠지? 자, 우리 초반에 물론 이제 올해 수능에서 어떻게 올해 6월, 9월 모평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 근데 지금까지 패턴으로 보면 최근에는 18, 19, 20, 그리고 거의 21번까지 비교적 쉬운 문제들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킬로 풀수 있는 거죠. 그지? 빠르게 점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자. 일단, 목적 문제. 빠르게 한번 점검해보자. 목적 문제는 어디 절반이 중요해? 전반부 절반이 아니라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알아야 돼. 어디 절반? 후반부 절반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건, 선생님, 확률상 어떻게 되나요? 이건 100%. 확률상 후반부 절반에 목적이 드러나는 경우가 100%입니다. 근데 이건 제외하세요. 편지 글인 경우 맨 마지막 한 줄은 중요한 목적이야. 그냥 마지막 쓸데없는 자 다음에 봐. 내 소망이 뭐 이렇게 이루어지길 바래 뭐 이런 거야. 쓸데없는 말 그냥 사족이지.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절반 정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화면 넘기기 전에 여러분이 레이저 한번 쏴보세요. 눈으로 쫙 쏴서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겠다. 감 옵니까? 바로 봅니다. 바로 여기 I heard 여기서부터. 통일할 수 있겠니? 되니? 봐. 나는 들었대. 다른 참석자로부터 들었대. 그다음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둘래? 이런 게좀 까다로운데 우리가 이 대시 습관적으로 바로 앞에 명사가 있을 때이 명사를 뭐 해주는 것만 생각해? 수식해 주는 것만 생각해. 어려운 건 아닌데 정확히 알아도 얘는 얘를 수식해 주는 게 아니라 들었다. 동사 뒤에 목적어로서 대시 쓰인 거고 얘는 중간에 뭐가 낀 거야?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전치사 somebody 누구누구에게 들었다 이런 게낀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 무시해도 좋아. 이런 게 조금 까다롭지? 되니? 자, 뭐라고 들었냐면 CD가 사용된다. 이번 훈련 세션에 CD가 사용된다는 걸 들었대. 필자의 의견이야, 사실이야? 사실이지. 그럼 그렇대. 넘어가. 그런데 여기 다음 문장. 나는 궁금합니다. 뭐 인지 아닌지가. 당신이 나에게 하나 보내줄 수 있는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형광펜. 이게 뭐야? 필자의 의견인 거지. 그럼 정답 찾을 수 있겠지. 되니? 선택지 가볼까요?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요. 깔끔하게 풀자고. 되니? 계속 가보자. 심경 변화. 자, 이것도 100%야. 심경의 변화는 100%둘 중에 하나겠지. 좋았다가 뭐해지거나, 나빠지거나, 나빴다가 좋아지거나. 이걸 확신을 가져, 얘들아. 왜이 선택지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 물론, 선택지 단어 모르면 끝나는 거지. 그런 경우가 있긴 해. 그러니까 여기 막 5등급도 안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끝까지 단어는 열심히 외우시라고요. 그럼 봐, 이건 해석이 아니라, 봐봐. 첫두줄 읽으면서 분위기만 잡으면 돼. 자, 3초 줄게. 셋, 둘, 하나. 단어 보여? 어떤 단어 보여? 형광펜. 여기 보면 tremble, fear.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두려웠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근데 중요한, 자, 마이너스야?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로 점프해야 돼? 선생님 강의 들어왔으면 기억나야지. 선택지로 점프해야지. 그렇지. 선택지, fear하고 어울리는 선택지로 가보자. fear하고 어울리는 선택지가 뭐랑 뭐야? terrified 하고요. 또, scared지. 그렇지. 되니? 그런데, 이 terrified에서 relieved. 자, 이건 안 좋은 거에서 좋은 걸로 갔고, 이건 안 좋은 거에서 더안 좋아졌지. 무서웠다 짜증까지 났지. 확인은 할 거야. 확인은 할 건데 3번 갖고 고민하지 말라고요. 확인만 하면 돼. 근데 그 확인을 어디서 하면 돼? 마지막 한두 줄에서 확인하면 되지. 릴리브든지 아닌지 단어만 확인해 봐. 쭉 봐봐. 어떤 단어들 보여? 릴리프 형광펜 쭉 쳐줘. 릴리프 릴렉스트 세이프 보이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못 찾으면 넌 단어 안 외운 건데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단어만 외우면 풀수 있으니까요. 알겠지? 그래서 정답 몇번 되는 거야? 그렇지. 1번 되는 건데 정답률 봐봐 얘들아. 책에 정답률 없어. 정답률 몇 프로야? 86%. 그럼 14%는 병신인 게 아니라 단어를 모르는 거야. 전국에 이렇게 다이 정도 단어도 모르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알겠지? 하면 돼. 좋아. 다음 문제. 주장까지. 여기까지도 이거 주장 문제는 90%. 예외적인 게 한두 번 있었는데 예외적인 경우도 왜 예외적인 건지 나중에 예외적인 문제가 나오면 얘기를 해줄게. 자, 근데 그 90%얘 포함 안 되는 예외는 제외하고 대다수 90% 이상의 문제들이 주장 문제 강력한 의견 어디에 드러나? 마지막 한 두세 문장 확인만 한번 해보자 우리. 아, 이쪽에다 쓸까? 이쪽에다 쓰자. 확인만 한번 해보자.
필자의 의견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 몰랐던 친구들은 잘 체크 좀 해놓고 들었는데 까먹은 친구도 빠르게 체크 좀 해놔. 필자의 의견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방법 첫 번째 뭐 하는 거야? 명령하는 거지. 미리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문제도 이걸 활용했어요. 뭐 해라 이렇게. 아 근데 얘들아 참고적으로 주장 문제 정답률이 보통 몇 프로? 80% 후반 90% 이렇지 이 문제 정답률 60%대였다. 말도 안 되는 정답률이 나와서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과 함께 또 많이 쓰이는 게 필요나 어떤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들. 이게 다 알잖아. 뭐 해야 된다. 뭐 must 안 써도 되지 말로 할게. must, 뭐 should, need to 해서 뭐뭐 해야 합니다 이런 뜻 가진 표현들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많이 아는데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은근히 놓치지. 자, 세 번째 최상급, 원급, 비교급. 그렇지. 영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야 의견이야. 의견이 되는 거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최상급이나 원급, 비교급. 마지막으로 내 말만 하면 조금 약발이 떨어지니까 유명한 사람 말 따오는 거 뭐 인용구까지.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아 필자의 의견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그 표현을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어디에서? 후반부 한 두세 문장 정도에서. 내가 하기 전에 네 눈으로 먼저 뭐야 이거 의견 나타내는 표현이 나는 부분이 있나 봐봐. 한 3초면 될 것 같아. 셋 중에 하나야. 아, 네 중에 하나야. 명령문, 최상급, 원급, 비교급, 뭐 필요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화면 볼까? 나만 보이니 여기?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걸 피하기 위해서는 뭐 떴어? 명령문 떴지. 그럼 얘들아 형광 붙이고 이 부분만 번역해봐. 번역해봐 이 부분. 인지, 체킹 뭐? 확인. 네, engage 뭐해라? 참여해라. 인지 확인 점검에 참여해라. 선택지에 그 말 어딨니? 인지 확인 점검에 참여해라. 선택지 가볼까? 고민할 선택지가 있니 얘들아? 없지. 정답 몇 번이야? 1번인데 선택지 정답률 좀 봐봐. 몇 프로야? 66%고 무려 16%가 뭐? 정신적 스트레스가 필요할 때는 타인과의 만남을 피하라라는 놀라운 선택지로 가서 이유는 뻔하지. 나를 못 믿고. 초반부를 열심히 번역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알겠니? 그러니까 주장이나 요지 문제는 통계적으로 그래. 전반부보다는 어디에 있어? 후반부에. 알겠습니까? 이게 최근 주장 문제 가운데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어렵지도 않았는데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던 거야. 매력적인 오답은 어쩌다 빠진 거야? 쓸데없는 데 있다 빠진 거야. 알겠지?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끝. 다음 이거 넘어갈게요. 요지 문제 넘어갈게요. 시간상. 자. 9월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갈게요. 목적 문제. 똑같아. 어디 절반? 후반부 절반. 이제 눈으로 딱 보면 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겠다. 감 오지? 감 오지? 감 오는 거기. However 이렇게 딱 갑니다. 그러나 동의할 수 있겠어 이 부분? 에, 얍삽하게 자기 정답 나오는 데만 읽고 이런 거 아닌가 알겠어? 똑같이 푸는 거야. 형 비춰 보자. 왜? 나는 정말로 appreciate it. 고마울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의견이잖아.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잖아. 만약 당신이 could allow my son 내 아들내미에게 허락해 준다면.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단어 모르면 이제 끝나는 거라고. 외워야 돼 이런 거. Register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우리 아들내미 뭐하게 해주면? 등록하게 해주면. 그렇지. 선택지 가보자. 고민할 거 있니? 물론 다시 한번 register 모르면 끝나는 거.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5번. 아들의 추가 등록 그대로 나오잖아. 됐어? 오케이. 신경 변화. 똑같이 해보자. 신경 변화. 좋았다가 나빠지거나 나빴다가 좋아지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야. 선택지 가볼게. 아, 본문 가볼게요. 자, 뭐 해석이 아니라 쭉 단어만 쭉 봐봐. 분위기 느껴져?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단어들 보여? 글루미, 형광펜, 미스테이크 이런 거. 우울하고 실수. 이제 어디로 점프할래? 선택지로 점프해야지. 간다. 안 좋은 거 뭐야? 하나밖에 없잖아. 몇 번? 5번. 그런데 확인만 해보자. Depressed에서 뭔가 comforted, 뭔가 위로가 되고, 그지? 뭔가 편안해졌는지. 마지막 한 두 줄 점프해볼게. 어떤 단어들 보이니 갑자기? 그러면서 미안, 너무 간사하지 목소리, 그지? 자, 갑자기 보였대? 웃었대. 그리고 운이 좋대. 그리고 그녀를 뭔가 뭐 cheer up, 기분이 좋게 해줬대요. 좋은 친구들이 있나 봐. 정답 몇 번이야?
5번. 이거 풀 때 뭐, 얘들아, 아니 생각해봐. 내가 과하게 오버하는 게 아니라 몇 초 걸릴 것 같니? 이렇게 풀면? 20초? 동의하지? 어, 끝나는 거야. 뭐 10초는 좀 오버하고 그래. 한 20초? 30초는 안 걸려, 분명히. 그건 내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패턴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계속 가보자. 주장. 똑같아. 이제 눈으로 벌써 찾고 있지? 눈으로 벌써 찾고 있지? 찾고 있어? 강한 어떤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이 보여? 나만 보이니? 볼까? 끝에 마지막 문장에 나와있네. 형광펜. 명령문 떴잖아. 명령하잖아. 네 자녀를 뭐해라? 가르쳐라. 어떻게 사랑의 그런 노트들을 쓸지를 가르쳐라. 글을 어떻게 쓸지를. 뭘 고민해. 근데 이게 번역이, 선생님 전 이게 번역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 번역은 되도록 공부하라고. 근데 선생님 오늘 또 상담했는데 정말 답답한 게, 다른 학원 다니는 친구인데, 선생님 신촌에서 지금 강의하잖아. 오전에. 오늘 공개 강의하니까 손잡고 왔어. 친구 하나가. 다른 학원 다니는데, 어, 그래. 어, 근데 듣고 나서 상담하는데, 막 이제 애가 패닉 상태인 거야. 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되나요? 뭐 하면서.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니? 그랬더니 EBS 풀고 있대. 몇 등급이니? 6등급이래. 미쳐버리겠는 거야. 6등급이 EBS야. 무슨 EBS야? 멍청한 거예요. 근데 걔가 멍청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선생님이 그냥 EBS 하고 있는 거예요. EBS는 공부 다 하고 추가적으로 더 하는 용도, 그냥 문제풀이 적용하는 정도, 그 정도 하는 것 정도 하시면 돼. 알겠어? 선생님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단 한 차례도 EBS를 중심으로 강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재수생도 있으니까 알잖아. 작년에 내가 막 EBS 중심으로 막 강의해주고 EBS가 중요하다 막 그러던. 아, 그랬어? 반응이 그러면 야 그런 것 같잖아. 알겠지? 그래. 와, 뭐 답도 안 골랐구나. 정답 나오네. 몇 번이야? 선택지. 몇 번? 2번. 이렇게. 응. 뭐 마음 표현하도록 가르쳐라. 됐습니까? 지금부터 제목 문제를 풀 건데, 써놔. 나쁜 풀이법. 그러니까 뭐 온갖 탈 수 있는 욕을 써놓으세요. 나쁜 풀이법, 양아치 풀이법, 쓰레기 같은 풀이법, 뭐든 좋아. 근데 정답의 확률은 75%예요 지금 내가 말해주는 방식으로 풀면. 여기서 75%란 건 명확한 또 뭘 기반으로 한 걸까? 통계. 그 지금 감독님 아까 촬영 들어오기 전에 내가 교무실에서 혼자 이렇게 하나 둘 이러고 있었잖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카운팅 한번 더 해봤어요. 최근 치러진 모든 모의고사, 아, 교과평 출제, 평가원에서 출제한 거 제목 문제가 딱 40문제예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017년도까지 모든 교과평 출제 제목 40문제 가운데서 75%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풀립니다. 그런데 선생님 다른 이거 해설강 이미 다 찍었어. 다른 해설강에서는 정석대로 풀어드려요. 논리 전개 방식 잡고 주제문 잡고. 알겠지? 어? 어.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말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풀면 좀 충격과 그러니까 센세이션이 아니라 충격. 뭐 어? 아니 너무 좋거나 너무 쓰레기 같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방법은 언제 써먹냐? 얘들아 75% 확률인 이 방식을 맹신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지. 75% 확률인데 너 네가 재수 없어가지고 또 대개는 네가 재수가 없지 재수 없어가지고 25%에 속할 수 있잖아. 그래서 모르겠을 때, 주제문 안 잡힐 때, 너무 헷갈릴 때 지금 방식으로 쓰세요. 확률은 몇 프로니까? 75%니까. 자 불러줄 테니까 쓰세요. 제목 문제는 첫 두 줄의 핵심어가 답이다 라고 써놓으세요. 제목 문제 첫 두 줄의 핵심어가 답이다. 첫 두 줄의 핵심어가 답이다. 왜? 제목이니까 그래요. 말 그대로 글의 제목이니까. 즉 무슨 말이냐? 잠깐 나 좀 봐봐. 무슨 말이냐? 출제 프로세스를 좀 보면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 수능 지문에 나오는 글을 원문을 출제위원들이 쓴다고? 아니 아니 그분들은 쓰는 거 안 해. 왜? 외국인이니까. 아무리 영어 잘해도 외국인이잖아. 우리나라에서 20년 정도 산 로버트 할리 아저씨 아니? 알아 몇 명 아 내가 너무 아재 얘기했니? 샘 오칠이라고 얘기 그러면 좀 알아듣니? 샘 오칠 그분도 좀 아재니? 어쨌든 우리는 되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샘 오칠이가 우리나라 국어 수능 기출 문제 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 꼴이야.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우리나라 교수가 영어로 된 쓴 글을 쓰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 출제할 수는 없어요. 쓰여진 글을 바탕으로 출제를 하겠지. 그런데 제목 문제는 많은 경우가 어떻게 출제하냐면 원래 원작자가 쓴 글에 그 단락에 제목이 달려 있어. 논문 같은 거
그걸 그대로 옮기는데 설마 그 원작자가 그 논문의 제목을 쓸때 이걸 틀리게 해가지고 이게 한국의 수능 문제로 출제가 될 테니까 막 바꿔쓰기를 요란하게 막 네? 이렇게 해서 막 출제를 하겠니? 안 그러겠지. 좀 간단간단하게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 출제를 하겠죠. 동의합니까? 그래서 제목 문제는 정말 많은 경우가 그 원작자가 쓴 제목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좀 쉬워. 근데 선생님, 안 되는 25%는 뭐예요? 그럼 이건 아마도 높은 확률로 출제 위원분이 바꿔쓰기를 심하게 한 거야. 뒤져봐라 이러면서.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답률이 네, 많이 낮습니다. 사설이 길었다. 바로 보자. 잘 봐. 거듭 얘기한다. 네, 지금부터 너무 양아치 같이 풀 거라서.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풀다가 안 풀릴 때, 이것 때문에 고민되고 미쳐버리겠을 때, 알겠지? 잘 봐. 그냥 단어만 쫓아가. 사바나, 동사 뭐죠? 프라블럼, 에콜로지스트. 에콜로지스트가 뭐야? 생태학자. 뭐 사바나의 생태학자가 뭐 문제가 있고 뭐 액션 문제. 아 이거 밑에 별표치고 나왔지? 뭐 금언 해가지고 나오고 완벽한 경쟁자는 함께 존재할 수 없다. 이 정도가 핵심어들 정도 맞습니까? 동의할 수 있겠니?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선택지 조합해 볼까? 넘겨주세요. 요 그대로 들어가 있는 선택지 조합해 볼까? 몇번 보이니? 5번이요. 근데 정답률 봐봐. 몇 프로? 50, 여기 보잖아. 컴패니언스는 아까 컴피티터 얘기하는 거고요. 사바나. 아까 프라블럼 문제. 프라블럼 뭐로? 컴퓨터 에컬러지스트 그대로. 에이, 이럴 수 있잖아. 그지? 넘겨봐. 이제 10초면 될것 같아. 나 10초 센다.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선생님, 이렇게 풀으세요? 안될 때만. 볼까? 어디 영어펜 치고 싶니? 어디 영어펜 치고 싶니? 여기 쳤잖아. Strategic Vision. 핵심어. 뭐, Strategic Vision. 뭐. 아니, 안될 때만. 거듭 얘기한다. 안될 때만. 몇번 얘기해? 선택지 가볼까? 몇 번? 정답률 몇 프로? 69%. 이해되니? 가모니? 지금 화면에 안 띄어놨는데 2017년도 수능에 네, 이쪽 한번 카메라 앵글 벗어나나요? 잠깐 기다려. 잠깐. 네. 어려움을 겪고 뭐 여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글자가 조금 작은데요. 글자가 좀 작은데 2017학년도 수능이 화면 잘 보이나요? 2017학년도 수능인데 The Film Director. The Film Director. The Film Director. Film Director 여기는 Film 여기는 그냥 디렉터 여기는 Film Editing 여기는 Filmic World 여기는 Film Making 그럼 정답 몇 번? 1번 지금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언제만? 안될 때만 너무 헷갈릴 때 그런 거 있잖아 1번하고 3번 중에 고민돼서 3번 찍으면 꼭 답이 1번이잖아 그래서 다시 바꿔서 1번 찍으면 또 3번이고 요리조리 피해 가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만 써먹으시라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래. 아,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안 되는 것도 보여드려야지. 이게 제목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었거든. 여기는 22번 문제는 첫두줄 읽고 답이 안 나와요. 전년도 수능에서, 2017년도 수능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전체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확률이 어땠다고 총 40문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제목 40문제 가운데서 몇 문제가? 30, 그러니까 29문제가 첫 한두 줄만 읽고 정답이 나왔어요. 한75% 정도. 4분의 1, 3이. 4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안 풀렸고. 아, 그럼 풀면 되지, 그건 우리가. 근데 헷갈리거나 이럴 때 충분히 음직한 일부만 읽고 풀수 있는 찍기 스킬입니다. 제목 문제는 안될 때는 이렇게. 됐죠?